오늘은 위장질환에 좋은 명아주 효능 및 식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아주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여 종, 국내에는 15여 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월부터 새순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백색의 가루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채와 는쟁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봄철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로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고혈압과 심장질환 뇌출혈 및 중풍 방지에 효과가 있어 그 역경을 만료 약재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 항종양활성 실험 결과에서는 73.4%의 높은 억제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명아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마그네슘과 칼슘, 철 등의 무기질과 고른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명아주의 항산화와 항염증, 항진균, 항암효과, 항당뇨 작용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응용약물학회에서 명아주 분해물과 베타인 성분이 항위염과 항산화 효과에 관한 실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위염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활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명아주 추출물과 그 분해물의 예비검사를 한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위염에 미치는 항산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환원력과 유리 라디칼 소거 활성 및 지질과산화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과 신물 속쓰림, 복부 불쾌감, 구토 두통 발열의 중한 증상이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암세포주에서 명아주 분해액물은 농도 이전적으로 위암세포 생존율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아주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염과 위암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위염 환자 수는 100명 중 86명이 위염을 갖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연의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흰쥐를 이용한 고지방 식이를 첨가한 동물 실험에서는 명아주를 분말로 만들어 식이에 첨가하였을 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세포 파괴를 나타내는 간수치 지표인 LDL 농도도 현저히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명아주 잎과 뿌리는 총 페놀 함량과 아프츠 라디칼 소거능, 프랩 환원력에서 모두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아주를 안전하게 정해진 양을 사용한다면 천연 항산화제 및 건강기능성 식품재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명아주 나물은 남자분들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 한 번씩 채취해 드셨음 합니다. 먼저 채취해온 명아주는 고사리나 시금치 삶듯이 팔팔 끓는 물에 넣고 3분 내외로 골고루 데쳐줍니다. 그리고 명아주를 다시 꺼내서 찬물에 식히면서 가볍게 헹구어주시면 독성과 불순물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물로 바로 무쳐서 먹을 수 있지만 건조시켜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많이 채취한 경우에는 나물로 먹을 만큼만 빼놓고 나머지는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명아주 나물 무침에는 대파와 당근, 참깨, 마늘, 간장, 다시마, 참기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설탕과 소금은 넣지 않아도 맛과 풍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데쳐서 헹군 명아주는 물기를 손으로 꽉 짜내고 양푼에 넣은 후 간장을 넣어줍니다. 다음 대파와 당근을 넣고 다시마도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참기름이나 과일 효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깨를 넣고 손으로 이들 양념을 잘 스며들게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중간에 간이 맞았는지 맛을 한번 본 후 부족한 재료는 좀 더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맛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자주 만들어 드시면 좋고 간수치 및 해독작용의 우수함이 밝혀져 술안주로 그만입니다. 그리고 암은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매일 먹는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크고 특히 산나물을 자주 접하면 집안에 암 환자가 없게 됩니다. 명아주는 성질이 평하고 소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며 체질에 따라 설사 및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성에 대한 명아주 피부염 환자 실험에서는 명아주를 먹고 나서 알레르기 유발작용이 42%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나 피부 알러지에 매우 민감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고 자기 체질에 맞게 적절히 복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